제 여자라면 굉장히 이렇게 입으면 되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아메카지예요, 여러분. 굳이 따지자면. 와, 이거 보세요. 색감 보세요. 보통 이렇게 스트릿 패션, 거기서 룩북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입는 것 같아요. 확실한 거는 누구나 다 따라 입을 수 있는 룩은 아니에요. 이게 나야. 이분이 예전에 많이 활동하셨는데 요즘 잘 안 오시더라고요. 완전 걸크 이런 부츠 컨버스 이런 거 하는 게 쉽지가 않아. 이거 얼마나 신고 벗기 불편한데 하루 웬징에 신고 하루 웬징에 벗어야 된다고. 굉장히 옷에 대해 많으신 분이에요. 걸크 딱 느낌으로 따지자면 진짜 뭐 제시 뭐 힙스터 느낌? 탑이나 또 딱 붙는 진이나 뭐 핫팬츠 이런 걸 좋아하는 느낌이 강합니다. 하나도 일자로 서 있는 건 없으신 것 같네요. 걸으실 때 막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건 아니죠? 막 뭐 이런 건 아니시겠죠? 이건 그래도 조금 덜 꺾여있네. 근데 이게 진짜 잘하신 게 뭐냐면은 이런 뭐 핫팬츠에다가 뭐 걸크 느낌 나게 이렇게 조금 섹시하게 입으신 편이잖아. 근데 이런 히피펌이라 그러나? 짧게 말린 이 파마를 한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헤어스타일이랑 스타일을 잘 맞는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. 이거 배스킨라빈스 민트 초코가 생각나네요. 확실한 거는 누구나 다 따라 입을 수 있는 룩은 아니야. 그렇잖아. 이 친구 저 봤어요. 근데 이 친구 진짜 쩔어요. 근데 뭐 봤을 때는 사람들이 와 저게 너무 튀게 입었다라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스타일을 하나 인정해주고 그거를 보자면은 머리부터 뭐 표정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거 그 다음에 색감 브랜드 정말 잘 있습니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오른쪽 친구고요. 와 이거 보세요. 색감 보세요. 배경하며 색감하며 브랜드하며 진짜 뭐든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컬러감은 아니지만 정말 저는 잘 소화했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 솔직히 나는 머리가 한몫했다고 봐. 진짜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. 이 친구는 진짜 스트릿 하면은 색깔이 엄청 강하긴 한데 정말 이런 패션을 지향하고 이런 부분에서 참고해서 진짜 스타일링 하실 분이라면은 정말 배워도 될 정도로 정말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머리 하나 때문에 달라지는 거 보세요. 항상 얘기했죠. 헤어는 정말 패션의 마침표입니다.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똑같이 핏을 잘 빼고 완벽히 해도 정말 헤어 하나로 달라지는 거거든요. 근데 물론 이 헤어도 뭐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요거 하나로 본인이 딱 지향하는 스타일에 마침표로 딱 찍지 않았습니까? 이걸 좀 오바 싸긴 했는데 뭐 레이어드 한 거에다 추리닝도 엄청 되게 오버한 코디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잘 입으신 것 같아요. 일단 색감 맞추는 걸 진짜 잘해. 어떻게 보면 진짜 룩북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코디거든요. 이 친구 19살이래. 와 진짜 이게 탈급식이다. 근데 뭐? 19살이 이렇게 머리해도 되나? 규정이 안 걸리나? 아 진짜 리스펙. 쓰레기통 사진 하나 찍는데 영혼을 다 끌어모으는 거야 그냥.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주황색 쓰레기통이네? 내 신발 주황색이랑 위에 슬리브 주황색으로 맞췄는데 들어가 버려야지 하면서 응? 이게 팍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. 아 정말 진짜 얘기할 게 없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. 아 따봉. 아니 이분 옷 잘 입더라고. 지난번 쑥 봤는데 그 MA1 항공점퍼 남친룩 캐주얼 코디의 완성형. 바지 핏도 그렇고 이게 보면 신발 꽈끈한 것도 그렇고 여기다가 복숭아뼈 적절하게 노출시킨 다음에 보통은 여기다 그냥 슬림진 있거든요. 굉장히 유니크한 패턴의 바지가 포인트가 된 게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이분 잘 입는다니까? 근데 이건 난 잘 모르겠다. 여기까지 딱 좋은 것 같아. 그쵸? 여러분들 코트에다가 후드에다가 빠글머리 파마에다가 또 모자 툭 올려쓰기 스퀘어 해버리기. 근데 여기다가 이제 조던 1번 신어버린 거는 살짝 이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잘 입어. 오프화이트에다가 잘 입는다니까? 너무 좋은데요 저는. 근데 이 주황 색깔 이 로고깔 맞춤한 것도 너무 좋고 아이템 선정하는 요즘 되게 트렌디한 슈즈 선택하신 거 너무 좋고 너무 잘 입어. 진짜 귀엽고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의 표본인 것 같아. 너무 잘 입어. 사이즈를 빼는 걸 너무 잘 빼. 그 본인 핏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보면은 키가 엄청 큰 것 같지도 않고 몸이 엄청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말랐어. 근데 본인 체형 보완도 잘하면서 포인트 탁탁 입고 인정합니다. 진짜 남친룩의 표본으로 잘 입는 것 같아. 근데 그냥 일반적인 쇼핑몰 남친이 아니라 옷을 되게 깔끔하게 입으면서도 포인트로 잘 입는 것 같아요. 제가 여자라면은 되게 나 게이 아니에요? 숨겨왔던 나의 제 여자라면 굉장히 이렇게 입으면 되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스타일 가이드. 와 이 첫 장만 봐도 딱 알 수 있어요. 그냥 이분들은 이것만 봐도 딱 알아요. 이분들 옷 잘 입습니다. 이거 나랑 같은 바지네. 이 오픈어샵에서 구매했던 바지 있잖아요. 하버색 바지 하울 영상 때 올렸던 바지가 네 이놈 새끼 너 이거? 이 바지에요. 제가 50% 세일 받아서 22만원에 구매한 거. 감성 빡고수 느낌 나죠? 그치 뭐 니들즈 팬츠에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해줘야 돼요? 노스페이스 퍼플라베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같고 와 시바견도 키우셔. 박수 싹!
이게 아메카지예요 여러분들. 굳이 따지자면은 여러분들이 그 와이드 팬츠에다가 그 유니클로 경량 패딩 입고서 목폴라 하고서 컨버스하고 아메카지가 아니라 이게 아메카지예요. 아메카지 패션의 참고서. 와, 뭐 이분 카페 여기 카페 하세요? 왜 여기 자꾸 앉아 계시지? 이건 니들즈인가? 아, 뭐 진짜 할 말이 없어요. 너무 둘이 그리고 너무 잘 어울리고. 아, 바지 교환해서 입네. 아, 이분도 옷 잘 입는 이유가 있었어. 고가의 제품들로 되게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도 옷 잘 입는 이유가 있었어. 내가 찾았어. 이분도 옷 잘 입는 이유가 더블인 거야, 지갑이. 그러니까 원래 잘 입는 분들이면 더 착장을 풍요롭게 하는 거지.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랑 같은 스타일을 입는 여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. 유튜브 제목. 지갑이 두 배. 지갑이 두 배.